빠꿍 좋아요.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 꿈녀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DJ 킹도입니다. 빠꿍이가 없었다가 나타났지. 나도 그래가지고 마이크도 안 켜고 엥? 하고 웃었는데 빠꿍빠꿍 거리니까 티가 나서 또 웃었어. 와, 이모티콘 너무 귀엽다. 이모티콘 내가 오늘 한번 체험해보라고 다음 레벨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길래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다 해가지고 한번 체험해보라고 다 이렇게 싹 바꿔봤거든? 어때? 완전 귀엽지? 나 저거 한번 보고 싶었단 말이야. 완전 귀엽지? 저거 우리 그 팬아트로 올라온 거에다가 내가 그 빨진 옷 쪽파는 뭐 빛나게만 바꿔가지고 방방 뛰게 효과 넣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다들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응원봉 반칙이라고? 너무 귀엽지 않아?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도 코 먹방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양해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까부터 그랬는데 감기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절기라서 비염이 계속 달고 사라지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코 맹맹도이.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라고 해봤자 뭐 국밥 먹기. 라면 안 먹고 국밥 먹었어. 갈비탕 먹었어 그래도. 그리고 감기약 먹기, 커피 뜨거운 걸로 마시기, 약간 요런 노력이긴 해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목 풀기, 노래 부르면서 목 풀기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코도 열심히 풀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럽고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오늘도 조금 코 먹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비염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번에 병원 가가지고 약 타 먹을 때는 또 괜찮았거든 일주일 동안. 근데 약도 끝나니까 또 바로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심지어 최근에 한 3-4일 동안 방송하는 동안에는 하도 코를 훌쩍여서 그런지 계속 어지럽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요즘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두통, 편두통 예방약도 사실 좀 게으르게 먹기는 했거든? 계속 편두통 예방약 먹으면서 입원한 이후로부터는 두통도 되게 많이 좋아졌었는데 계속 두통도 조금씩 약간 슬금슬금 나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자꾸 훌쩍대가지고 머리가 아픈 건가 싶어가지고 약간 자꾸 콧물도 나고 자꾸 재채기하고 자꾸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설마 나에게도 드디어 왔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사실 그 자가 키트를 한번 했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완전 깨끗해. 절대 아니래. 마사카! 아니래. 완전 음성이야. 양성이었으면 이미 제목으로. 아니야, 나 라디오 할 때는 라디오 작가님 무서워서 억울어 못 끌어. 라디오 할 때는 제목 못 건드려, 나. 나도 가을인지 비염 앓고 있어. 맞아. 근데 진짜 지금 전국민 비염이라니까? 나 진짜 여태까지도 비염 이렇게 계절 환절기마다 비염이 다들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올해 유독 진짜 전국민 비염인 것 같아. 지금 우리 집도 모든 가족들이 다 훌쩍훌쩍거려. 호랑이 작가님? 아. 코맹맹이도야 어떡하지? 그리고 아, 나 진짜 여러분 앞에서 진짜 그만 찡얼찡얼 대고 싶었는데 진짜 아 너무 속상해요. 나 지금 어제 방송하고 촬영한 거를 내가 모니터링을 해봤거든? 근데 마이크가 내가 생각했던 그 깨끗함이 아니야. 어떡해? 내 목소리가 진짜 문제인가? 이쯤 되면 내 목소리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찡찡대기 전에 우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하요 반갑습니다. 까꿍 어서와요. 아이 반갑습니다.
토사카 아깅 헌비님 두하요, 아깅 머그님, 아깅 샤벨님, 아깅 구름이, 아깅 물량이님, 하부름님, 아깅 정원님, 토사카 아깅 찬솔님 두하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완전 깨끗하다고? 나는 근데 어제 테스트 할 때만 해도 되게 깨끗한 줄 알았거든? 근데 촬영한 거 방송한 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무슨 통화하는 것처럼 좀 울리던데? 마이크 자체에서 인식하는 정도를 좀 줄이고 컴퓨터에서 마이크 소리를 좀 울리면 낫지 않을까요? 울리면? 아, 올리면? 컴퓨터에는 마이크 소리가 100%야. 도이로 만든 그릇이 도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혼날래? 꼬맹님도 하여 서세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히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단은 초기 불량 자체는 맞는 것 같거든요? 질질질거리거나 막 잡음이 있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막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히 아니야. 근데 뭔가 이게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내가 보여줄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들 깨끗한 것 같잖아. 내가 이거를 나 혼자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깨끗하거든. 근데 우리 대저택 촬영한 거 보니까 나 빼고 다 깨끗하더라고. 나만 혼자 통화하는 느낌이고 내가 내 거에서 녹음하는 거니까 진짜 제일 깨끗해야 되는데 나만 통화 음성이야. 봐봐, 한번 들어봐줘. 또이 집사 바보 멜림 집사 바보 누구 있더라? 유미! 누구 있더라? 실망이다 진짜. 아 미안 아니야. 자 들리죠? 사줘야 돼요. 뱀 너무 센데 한 명이서 싸우기 힘든데. 아 나 죽었어! 유미야 도와줘! 그래 도와줄게. 아니 여기 뒤에 안 들려? 안 들려요 지금? 들려? 들리는 거지 지금? 누가 있더라? 혼자 언질. 그치! 뭔가 다들 그냥 일반 음성인데 나만 뭔가 통화음 같지 않아? 그치? 위에서야? 저기 왕은 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네. 너만 말이야? 너희 원숭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라니. 너무 졌어. 아니 안 올라온 음성, 안 올라온 영상인데. 매너 채팅 해주시고요. 개시끄럽다니. 야. 스포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튼 이걸 들어보고 어제 내 방송한 것도 들어보는데 분명 테스트할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뭔가 나 혼자 뭔가 통화하는 음성인 거야.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다시 절망했어. 난 진짜 어제 딱 진짜 이제 끝났다. 이제 종결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방송에서 마이크 문제로 찡얼대지 않으리 이렇게 다짐을 했건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에요. 나 어떡하지 진짜? 나 영원히 마이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나 예티 클래식 사게 되는 거 아닐까? 일단은 내 생각에는 마이크 자체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량을 75%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아. 어때? 이러면은 목소리 많이 작아져요? 그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때?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작아졌어? 나 너무 속상해. 근데 잡음 같은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부금이 있으면 좀 덜하기는 하는데 막 게임할 때도 그렇고 조금 많이 울리는 느낌이 좀 확실히 있더라고요. 내 방에 막 가구가 없어서 울리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도 혹시 아까 그 녹화본처럼 막 울리고 그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막 OBS 설정도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막 플러그인도 또 깔아보고 또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이스 선님도 좋아요, 어서오세요. 모르겠어? 알았어. 속상해. 귀요미 은희증님 드하여 반갑습니다. 지금은 정상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지? 에러님 도와요 하는데 저건 또 뭐지? 나이트봇이 조금 미쳤나? 아무튼 그래요. 오늘 아무튼
예티 클래식 결국 음모하나? 야, 근데 이게 혹시라도 컴퓨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장난 거라면은 나는 예티 클래식과 예티 X를 껴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지 못하고 울부짖는 그냥 외롭고 쓸쓸한 여우 한 마리가 되지 않을까? 아깅 채채님 누워요. 환영합니다. 어서와요. 너무 아흠 속상하다. 음모한 여우가 되는 거겠죠. 뭐 오늘 그래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저것 플러그인 뭐 또 이것저것 보고 따라하고 막 해보다가 OBS 자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기는 했어요. 지금 뭔가 평소보다 또 좋아진 것 같지 않아? 고통스러운 이 굴레. 잘 들어봐. 지금 평소보다 뭔가 좋아진 것 같지 않냐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어폰 꽂고 있는 친구들 잘 들어보라고. 평소보다 음질이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렇지 않아? 잘 들어봐. 달라졌어! 멍치지 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것 같아. 딱히. 달라졌다! 근데 지금 막 시끄럽거나 찢어지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진 않죠? 괜찮죠? 그것만 일단 되면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고마워요. 자, 아무튼 오늘 꿈녀 라디오도 들어왔고요. 오늘은 그래도 저번 주와는 다르게 감사하게도 사연을 많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게도 사연을 골라왔습니다. 오늘 사연 3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팬카페 탐방도 해야겠죠? 팬카페 탐방도 하고 우리 밀린 수다도 떨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놀아볼 겁니다. 팬카페 탐방 위주로 우리 라디오에서 많이 놀기로 했기 때문에 팬카페에다가 막 그냥 간단한 심리 테스트라든지 뭐 MBTI 같은 그런 거라든지 김도희가 해줬으면 좋겠는 컨텐츠 추천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라디오 할 때 종종 해보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요. 울린다는 느낌이 뭘 말하는지 알 것 같다. 그치? 나 이게 너무 속상해. 진짜 우리 통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진짜 라디오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꿈여우, 어? 너 영통 라디오 막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아, 속상해라. 꿈녀 웅얼 라디오? 야 이거랑 상관없잖아. 그건 지금 내가 코맹맹이라 그런 거고. 꿈녀 통화방 나쁘지 않아? 여기 이름이 좀 이상한데. 통화방 이상한 거 아닌가? 전화상담소? 갑자기 디코 연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어제 내가 소통하다가 뭔가 하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패터 얘기하다가 까먹어가지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 나 그거 뭔지 오늘 기억났다? 언니 나 진짜 건망증 생겼나? 왜 이렇게 다 깜빡깜빡하지 말하려고 했던 거? 진짜 약간 젊은 치매 이런 거 생겼나? 이게 뭐였는지 알려줄까요? 내가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운명을 만났어. 까먹은 채로 안 넘어간 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가끔씩 이런 게 있다가도 막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 신기하지? 도희빵 닮네? 도희빵 아니고 킹어빵이거든? 이상하게 기억할래? 안 해줘도 닮는다 그거. 왜 안 해줘도 돼? 나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주면 안 될까? 있잖아, 나 운명을 찾았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제 드림카 제가 맨날 떠들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최애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 제 드림카 폭스바겐의 비틀. 그리고
서브카로 서브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비트보다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비틀의 그 미니 버스도 갖고 싶어 하고 아무튼 제 원픽은 항상 폭스바겐이었어요. 근데 그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진짜 긴도이의 취향을 또 저격하는 새로운 차종이 하나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저 차는 출시되자마자 내 거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구경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온 건 아니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어제 까먹어서 오늘 얘기해줘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둘 뿅 하나 둘 뿅 나와라 나와라 그야? 요거 요거 그야? 완전 귀엽지?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출시 예정인데 요게 2025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 약간 뭔가 장난감 같지 않아요? 대박이지? 완전 귀엽지? 근데 이게 제가 반했던 게 뭐냐면은 외관이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봐봐 이거 봐 어이구 들어가지네 안녕하세요 좀 포스팅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픈카예요 오픈카 폭스바겐 오픈카 진짜 좋아해 장난감 차 확대하는 것 같지 폭스바겐 디자인이 다 이래요 약간 근데 이게 너무 귀엽고 전기차고 친환경이고 약간 여기 차 소재라든지 막 가죽 같은 거 안 쓰고 약간 다 친환경 소재 쓰고 이 외관도 그렇고 안에 있는 그 이렇게 좌석도 그렇고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이 못생긴 회색 부분 있지 요런 거나 뚜껑 부분도 다 친환경 플라스틱 무슨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대박이야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뭔지 알아? 빵냥냥냥님 좋아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멈춘 상태 정차를 시킨 채로 앞좌석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앞 유리 쪽에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쏠 수 있는 이 화면이 이렇게 찌익 하고 올라오는 거야. 미쳤지? 미쳤지? 장난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 뒷좌석 쪽에 기대서 빔 프로젝터를 감상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뭐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미쳤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거 보여? 엑셀하고 브레이크가 일시정지하고 재생 버튼이다? 미쳤지? 완전 진짜 심쿵 포인트 아니야? 이걸로 운전도 하지만 그 빔 프로젝터에서 영상을 정지하거나 재생도 할 수 있다니까? 또 소리 질러? 뎁도 쟤 미쳐서 그래. 여기서 도희님 방송을 보는 거지. 그래! 그런 게 가능해. 도희님 이러니까 광고 받은 것 같잖아. 광고했으면 좋겠다. 보태가지고 폭스바겐 라이프 차 사게. 공지삭제 좀 할까? 비싸겠지. 근데 있잖아. 전기차 치고 되게 싸게 나왔대 심지어 이게 폭스바겐이 그 독일 수입차인데 그거 치고 되게 싸게 나왔대 2천만 원대로 나왔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더 비싸질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전기차 치고는 또 싸다고 해가지고 또 혹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멋진 게 뭐냐면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기어 변속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핸들밖에 없어. 핸들하고 여기 엑셀 브레이크하고 이렇게 세 개가 끝이다? 쩔지? 완전 진짜 미래지향적이지 않아? 광고하니까 차 하나 지원해드려요 해주면 좋겠다. 내가 2025년까지 한 100만 유튜버 되면 그거 가능할 수도 있어. 핸들에 다 달려있는 거야? 맞아. 핸들에 보면은 여기 PRND 있지. 버튼식으로 눌러가지고 파킹하고 이렇게 중립하고 드라이브하고 다 되는 것 같아. 미쳤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너무 멋있지 않아?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여기서 이거 봐 스위치 하잖아! 지금 닌텐도 여기서 게임한다고!
저건 나도 사고 싶은데, 그치? 미쳤지? 장난 아니에요. 막 여기 이거 막 약간 그 막 그 그 차에서 막 차박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도 막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기에 막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막 커피포트 연결해가지고 막 컵라면 끓여 먹고 커피 먹고 막 그랬나? 얼마냐고? 이거 지금 그 처음 그 나온 게 2,600만원인가? 이렇게 나온대. 우리나라 오면 좀 비싸질 거야. 여기 있나? 한화로 2,700만원 여기 나와요. 2만 유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막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도 아직 있단 말이야. 환경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봐. 우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 대부분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대래.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 싸잖아? 근데 약간 근데 또 내가 이걸 엄청 혹해가지고 사실 나는 차는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차를 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차를 실질적으로 얼마면은 살 수 있는지 막 이런 걸 제대로 알아본 적은 없었거든. 근데 내가 친구한테 이 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차 살려면은 1,000만원대면 살 수 있기는 해 막 얘기를 하긴 하더라. 전기차가 비싸서 그렇지 경차 그냥 작은 차 살려고 하면은 1,000만원대만 살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 아깅이분들 10만원씩 후원 갈까요? 가능할지도. 지금 우리 채널에 아깅이들 휴먼 아깅이들이 많아서 유튜브 하면 되죠. 유튜브 잘하니까. 야 저걸 언제 떼었냐? 왜 이렇게 상해? 와 저거 떼어놓은 거 신기하다. 뒤에 넣어서 있어. 그걸 타고 이렇게 운전하지는 많이 감사합니다. 야후 주주. 야 내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내가 너네들 앞에서 하는 얘긴데 솔직히 내가 10년 동안 운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 면허를 따고 나서.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되는데 또 여태까지 갱신 안 하고 미뤘던 이유가 솔직히 나는 운전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리고 또 유로트럭으로 마무리를 찍었던 게 안 하면 안 할수록 약간 도로를 운전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솔직히 좀 커지고 있었어. 솔직히 처음에 면허 딸 때는 자신감 완전 꽉 차 있었거든. 맥스였거든. 근데 하면 안 하면 안 할수록 약간 공포가 막 생기고 막 유튜브에서 막 사고 영상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진짜 사고 한번 나면은 진짜 내 호생 말아먹는 거잖아. 나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랑 작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과 작별을 하든 깜빵을 가든 어떻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운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솔직히 했거든? 아니면은 저기 시골 가서 차 진짜 한적한 데서 스쿠터나 타고 다니던가? 막 이 생각을 좀 했거든? 우리나라 특징이 운전하면 욕은 패시브야. 맞아. 근데 솔직히 그래. 근데 창문 닫고 욕을 하겠지. 나 같으면. 아 나는 김사관님 드하여 서세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는 솔직히 운전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로트럭을 하면서 아 안되겠다 나 운전 못하겠다 나 운전 길거리로 나가면 진짜 나는 내 호생도 다른 사람 인생도 말아먹기 딱 좋겠다 나는 운전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솔직히 반쯤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차를 만난 거야. 이 차 폭스바겐 아이디 라이프를 만난 거야. 이거 보자마자 아 연수 받으면 되지. 아직 해보지도 않고 10년 됐다고 포기를 해? 연수 받으면 되지. 아직 해보진 않았잖아. 뭐 원래 운전이라는 게 실전을 하면 할수록 느는 거 아니겠어?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 첫 빠방이는 이 차로 결정을 했어요. 제 맘대로. 이 팍스 같은 차. 그래 이름도 폭스바겐이라고. 미쳤지 않아 진짜? 나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신세계였어. 약간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에서 이 차를 막 소개시켜주는데 장면 바뀌고 설명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와 대박
와 이건 내 거다. 헐 대박 이러다가 딱 한 군데서 이 여기 이 패턴 보여요? 어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차 디자인 보면은 여기 이 회색 부분 있잖아. 앞에 앞 유리창 앞에 회색 부분하고 이 뚜껑 자체가 무슨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뚜껑인데 저거를 이게 뭔가 환경적인 차다 보니까 자동으로 찌익 하고 열리게 하기에는 좀 저렴하게 이게 조금 보급형으로 나온 차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멋진 기능들을 막 넣지 않고 최대한 미니멀하게 이렇게 싹 뺀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좀 더 단순하고 이렇게 미니멀하게 나온 차인데 그래서 이 안 그래도 못생긴 이 플라스틱 이 부분을 지퍼로 해가지고 열고 찍찍찍찍 해가지고 뚜껑을 꺼내야 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내구성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가 좀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봐. 이게 너무 별로지 않아? 나 이 지퍼 형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친환경까지는 다 좋은데 디자인도 너무 별로고 이 뚜껑하고 이거를 어떻게 지퍼로 이렇게 하지? 이 지퍼가 말이 돼요? 이거 봐봐 커피도 여기서 타먹는다? 커다란 캐리어네 그치? 미쳤어요. 이거 봐 여기 카메라도 들어있다? 사이드미러? 미쳤어. 그리고 내비게이션이고 뭐고 옵션 아무것도 없는 차라서 막 추가 옵션 막 갑자기 몇 천만 원 뛰어갈 그런 걱정도 없고요. 그냥 자기 핸드폰만 여기 띡 붙여가지고 내비게이션 쓰면 되고 막 그렇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장난 아니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그리고 외관도 약간 이 레이아웃이 너무 귀여워. 약간 간접 조명도 여기 막 이렇게 밑으로 쏴지고 너무 귀여워. 그치.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여기 보여? 간접 조명? 여기 옆구리에서 갑자기 불빛 나오는 거?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아깅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이거 2025년부터 내 빠방이 될 거라고 자랑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까지 열심히 채널 키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방이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아 내 첫 빠방이 이름 뭘로 하지? 우리 빠방이 이름 뭘로 하지? 요거 좀 타다가 이제 비틀로 갈아타면 되겠다. 돈 많이 벌어서. 이 생각했잖아요. 꿈의 빠방이. 너무 귀엽죠? 와, 어떻게 이런, 그렇지? 근데 솔직히 지금 차 사봤자, 운전은 커녕 진짜 주차장에만 맨날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안 타고 그러겠지? 1년에 한 두 번 타고 그러겠죠? 그래도 너무 좋다. 전기차. 아무튼 이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30분이나 떠들긴 했는데 도님 차 안에서 호들갑 떨 것 같아. 레알 집에서 방송하는 여우가. 그니까 나 진짜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나가봤자 집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도 못해서 집 밖으로 10m 이상 나가면 안 되면서. 빠방이 사면 엄청 리얼한 리뷰 해줘야 돼. 아 그럼 그럼 내가 운전하면서 리뷰도 해주고 그럴게. 너무 좋겠다. 차 이제 장식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약간 1년에 한 번씩 캠핑하러 갈 때 차 타고 가야지. 너무 재밌겠다. 운전 방송하는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운전 방송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너무 상상만 해도 근데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혼자 진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하면서 저 라이프, 아이디 라이프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삼성 핸드폰만 딱 봐도 보급형 핸드폰이 있고 약간 좀 잘 나가는 메인 핸드폰이 따로 있고 막 그렇잖아. 얘가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 중에서 보급형에 소속되는 차인데 너무 귀여운 거야. 예쁜 거. 내 취향을 저격한 거야. 약간 저 그 빔 프로젝터 기능 때문에라도 진짜 반한 친구들 되게 많을 거. 반한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운전 방송하다가 사고 나는데 방송각 터졌다고 좋아하겠어? 유로트럭도 아니고. 난 진짜 사고 너무 무섭다. 운전하면서 방송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유튜브 각이라고? 아니야, 그건 에바야. 자, 그러면요, 우리 자세히 또 수다 떨기 전에 우리 사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핑크팻 탐방도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또 수다 떨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연 총 3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빰. 옆좌석에 카메라 설치하고 하면 되지, 참나.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아, 콧물 진짜 안 멈춘다. 큰일 났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좋아요. 진짜 어이없게 수행을 틀린 사연을 남겨봅니다. 이번 주에는 수행이 많아서 매일매일을 수행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한문 수행이 의외로 쉽길래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당일날 점심시간에 후딱 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면 껌이네 하면서 여유 만만하게 놀았습니다. 5교시가 되고 수행을 보는데 문제도 진짜 진짜 쉽게 나와서 헐, 이건 진짜 만점 받으라고 주는 문제다 하면서 10분도 안 돼서 다 쓰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수행평가가 나왔는데 진짜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한문으로 써버려서 하나를 틀려버린.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충격받아서 웃었습니다. 웃는 게 아니었지만요. 하하. 아깽이분들은 꼭꼭 문제 다 풀고 확인하세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만점길만 가세요. 빵점은 제가 맡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이바잉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학문이라고 써야 되는데 한문이라고 쓰셔가지고 하나를 틀렸다는 이런 사연이었네요.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수해서 진짜 아는 문제 틀려보신 적 있으시죠? 실수해서 틀리면은 진짜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지라든지 알아서 기뻐했는데 실수해서 틀리면은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도 이랬던 적이 있나요? 한문 수행 쳤다가 순서 밀려가지고 빵점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나. 영어 학습지 다 풀고 너무 빨리 끝나서 잤는데 뒷장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왜 나만 이렇게 빨리 푸는지 왜 다른 애들은 나보다 훨씬 늦게 푸는지 의심해 볼 법도 한데. 그쵸? 아, 초딩 때 그 영어 철자를 섞어서 써서 틀렸어요. 아, 써서 틀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지 뒷면에 있는 거 몰라서 잠자다가 뒷면 하나도 못 쓴 적 있어요. 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번 주 내가 저지른 일인 것 같아서 울 것 같아요. 야, 이런 거는 근데 진짜 내가 실수한 거는 맞기는 한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거 더 잘하고 다음에 더 잘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에 와서 뭐 선생님을 선택하고 교수님을 선택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빠르게 포기하고 다음 시험 준비, 다음 수행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만 묶여 있으세요. 털어버려. 난 시험지에는 2번 체크했는데 답을 따로 치라는 중위에는 4번을 칠해서 틀렸지.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도깨비한테 홀린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진짜. 나는 분명히 2번을 칠하겠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는데 손은 4번을 칠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진짜? 그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 다음 일도 잘 안 돼. 그치, 그치. 이거 계속 미련 갖고 있다가는 다음에 더 잘할 것도 괜히 더 말아먹게 되고 그래요. 그걸 1차 고사 때 하면 망해요.
그래서 나는 시험 보고 그 다음 교시 다음 시험이 있을 때 중간에 답 맞춰보는 거를 싫어했었어.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고 공부를 하지도 않았지만 중간에 답을 맞춰보는 거를 조금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지금 답을 맞춰본다고 해서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만 더 낭비하고 다음 그 시험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 멘탈이. 도이 울어? 콧물 나서 그래. 이해해주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멘붕 와가지고 약간 거기서 약간 꿍에 있는 그러는 것보다는 다음 수업을 다음 시험을 빨리 준비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게 생각나네요. 아 지금 학생 아갱이들은 시험 기간 한참이죠. 언제예요 시험? 기호를 나열하는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써야 하는 기호를 다가 아니고 가를 또 써버렸어. 아이고 이게 진짜 나중에 보면 이거를 가가 있었는데 왜 또 가를 썼지? 이러면서 진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한다? 다다음 주에요. 10월 4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10월 4일 5일이에요. 내일 모레 글피에요. 오. 지금 오늘이 24일이고 내일 모레 글핀 친구는 27일. 다다음 주인 친구는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때 막 보시고 첫째 주에 보시고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그래갖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야 너네? 초딩 아깅이는 두려워합니다. 성인 아깅이는 여유로워합니다. 야, 재우는 거는 푸린이 짱이지. 푸르르 푸린 이게 짱이지. 왜 버터풀이야? 버터풀도 재우는구나. 꽃가루 그 나비 꽃가루 날려가지고 재우는 능력 있나? 아이스더님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도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제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더 듣기 좋으시라고 코 한번 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분명 마이크 끄고 코 풀러 갔는데 코 푸는 소리 ASMR 이러니까 내가 마이크 안 끄고 간 줄 알았잖아. 설마 안 끄고 간 거 아니죠? 나 개쫄았거든 지금? 놀랐어요? 개 놀랐어요. 켰다고? 무슨 소리야? 뭘 얼척이다야. 어이없어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앞둔 우리 학생 아깅이들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이나 뭐 면접 이런 거 앞두신 모든 아깅이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수행 같은 거 이런 거 실수해도 그냥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멘탈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낼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말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수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거를 빨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그래도 너무 아쉽긴 해도 0점 맞은 거 아니잖아. 다 맞았는데 하나 틀린 거잖아. 그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바쁘더라도 화이팅 하시고 틈틈이 그 와중에 꾸녀버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치 이 일을 지금 잘 겪어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자, 그럼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뿅! 좋아요. 지난주처럼 라이브 1시간 전에 올려서 사연이 탈락돼버린 악잉입니다. 이번 주에도 사연 고민하다 또 늦게 올려버리면 안 되니까 하루 전날에 올려봅니다. 아, 박수 쳐드릴게요. 축하합니다. 하루 전날에 올리셔서 뽑히셨네요. 잘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다시 그리는 시간이라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남주들을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어릴 때부터 엄마 대신 날 돌봐주던 은장발의 보랏빛 눈 존잘남 예신, 대그룹 CEO이자 내 만화의 팬인 금발 청한 존잘남 로샤 푹 빠져있구만. 천재 피아니스트인 흑발 저간 존잘남 아인 선배 다 존잘이야. 곰돌이처럼 따뜻하고 상냥 그 자체인 별을 좋아하는 금발 노간 존잘남 알카이드 선배. 야, 왜 점점 설명이 길어져? 이거 읽어주는 내 생각도 해줘야지. 학생회장이자 원칙주의자이지만 내 여자가 위험할 때는 존멋을 발휘하는. 내 여자가 위험하잖아? 존멋 발휘!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청흑발 흑청한 존잘남 카이로스 선배. 이 다섯 명의 남자가 저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담은 게임인데요. 오늘 스토리 메인 스토리가 업데이트 되어서 소울 뽑기를 했는데 나오라는 이벤트 SSR 소울은 안 나오고 갖고 있는 R, SR 소울만 주구장창 튀어나옵니다. 다시 그리는 시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좀비고를 이용해 비유를 해보자면 새 에피소드 디비전 3가 나와서 한종 스킨을 뽑으려고 모아둔 엔백가스를 투자했는데 7일 30일짜리 기본 스킨들만 주구장창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긴 하네요.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 났어요. 모두가 존잘인 세계. 남자가 5명이나. 혹시 광고주신가요? 게임 광고 잘하네. 핫토플인가요? 이게 안 빡치면 사람입니까?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이벤트 SSR 소울을 뽑았는데 저는 이벤트 소울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소연했더니 옵셋에 같이 있는 분 한 분이 월정액 구매를 하시면 게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5,900원만 내면 게임이 아주 수월해지는 월정액. 구매하면 이벤트 소울을 뽑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걸 구매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기는 싫고 포기하자니 존잘 선배님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현질을 할까 말까 너무 고민이 되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이 바이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하세요! 뭘 이미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 마음 다 정해져 있구만. 존잘남이 5마리가 있고 지금 그거 사야 되잖아. 몇백만 가스 써야 되잖아. 빨리 살 거면 빨리 사세요. 어차피 고민 끝에 살 거잖아. 살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루빨리 빨리 행복해지는 게 낫지 않아? 아, 빨리 사세요. 뭘 물어보고 있어. 이미 사실 거잖아요. 어이없어 진짜.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사. 엄마한테 꼭 말하고 사야 되나? 핸드폰 결제만 안 하면 되지. 핸드폰 결제하지 말고 그 기프트카드 사와가지고 사세요. 유튜브 멤버십 하나 가입한다 생각해요. 그치. 문상 사오던지 그 구글 기프트카드 사가지고 사던지 하면 되잖아. 좋은 걸 알려주는 여우방송. 저는 어렸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진짜 엄청 그렇게 막 약간 강압적이고 약간 뭔가 내 돈 내가 쓰는 건데도 막 못하게 하고 막 어디 놀러 갈 때 다 허락받아야 되고 막 외박도 절대 못하게 하고 막 통금 시간 있고 그랬었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가도 되는 곳을 꼭 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사도 돼? 이러고 꼭 물어봤어 괜히. 그러면 아빠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런 거 쓸데없이 왜 사? 사지 마! 이러겠지. 그러면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내가 사면 되는 건데 굳이 물어봐서 못 샀다며. 크크야 크크크크 어제 프린세스 메이커 딸봤냐? 돈 벌고도 쓰질 못하던데 크크리우리우. 걔 돈 잘 쓰고 다녔어. 뭔 소리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엄청 펑펑 쓰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서 돌아왔어. 뭔 소리야. 이은이은 감사합니다. 야후쭈쭈. 아싸코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드하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산 다음에 나중에 너 이런 거 왜 샀어? 왜 이런 거 사? 허락도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이거 허락받아야 되는지 몰랐지. 내가 용돈 받은 거 내가 맘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럼 다음에는 허락받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허락 맡았던 게 나는 후회스럽거든. 솔직히 안 물어봤으면 그냥 샀었던 건데.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히 이런 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샀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엄마 아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몰래 결제하거나 막 폰 결제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를 누군가에게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용돈으로 내가 사는 거면은 그냥 샀으면 좋겠어. 뭐 엄마 아빠가 뭐 용돈을 주면서 꼭 그걸로 막 교재를 산다거나 뭐 어디 학교 뭐 학원비 내라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잖아. 낙인이 저 말 듣고 단 나왔다고 아도님 때문에 돈만 날렸어. 아 그건 내 탓하면 안 되지. 그치 그치. 아이스소님 말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선두트리드 야후쭈쭈. 아 그래 내 탓은 하지 말고. 그래도 이게 권장을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용돈만큼은 진짜 이상한데 막 술 담배 사는데 사는 거 아니면은 마음껏 썼으면 좋겠어요. 은형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쭈쭈. 편의점 아줌마가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해서 못 사. 야 편의점 아줌마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진짜 그런 적 있어요? 편의점 아줌마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막 못 사게 하면은 그 아줌마가 오지라퍼인 거지. 아니 그럼 그 편의점을 가지 않으면 돼요. 다른 편의점 가세요. 보통은 신경도 안 써. 그 아줌마가 이상한 거야. 그런 데서 주눅 들어가지고 아 이런 거 사는 게 안 좋은 거구나 나쁜 행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이상한 거야. 다른 편의점 가. 그거 그 아줌마가 오지랖퍼인 거예요. 보통은 편의점 알바생들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약간 그 아줌마가 과몰입한 거야. 내 아들 내 딸이 그러고 다닐까봐. 너무 어린 친구가 만약에 그걸 사고 있으면은 내 아들 내 딸 같아가지고 약간 오지랖 부린 걸 수도 있거든요. 다른 편의점 가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신경도 안 써요. 아시겠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살 거면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사가지고 빨리 행복해지는 게 어차피 지를 거라면 그게 더 좋은 합법적인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피스를 사고 싶어. 원피스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 근데 결국 고민 끝에 어차피 이 원피스가 내 거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잖아 솔직히. 고민 끝에 이건 어차피 내 손안에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그냥 고민 빨리 해가지고 그냥 빨리 고민 끝내고 빨리 사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내 거가 되는 게 하루라도 더 빨리 행복해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세요. 근데 만약에 뭐 부모님이 못 사게 했다거나 뭐 그런 거면은 뭐 돈 달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봐야지. 결론은 사자. 사야지. 근데 뭐 이런 가챠 시스템이 진짜 저는 정말 그 게임이나 이런 것에 아주 대표적인 상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이플이 그렇게 망했잖아. 가챠 시스템이 진짜 이렇게 소비자 혹하기 좋은 시스템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 가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좀 웬만하면 안 빠져들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이 게임에 이 정도로 모든 등장인물이 너무 존잘이고 진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한 이야기 같고 이런 정도로 빠졌으면은 사야지 어쩔 거야. 이미 나의 스토리인데 한낱 게임이 아니라 이미 나의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쩔 거야. 사야지. 사십시오. 결제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좋아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실 규칙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교실은 욕설은 기본이고 헐, 대박, 이응, 이응 같은 말들도 전부 사용 금지였습니다. 만약 이걸 어긴다면 방과 후에 남아서 종이 한 장에 빽빽하게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응, 이응 같은 건 이응, 이응 이렇게 적어야 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왜 이런 말까지 금지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꼼수로 써서 쓰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게 헐이라는 말이 그녀의를 뜻하는 영단어 헐이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교실에서 헐이라고 말할 때 그녀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도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중앙계단 사용 금지는 아직도 있는 걸로 알지만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이 빠이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왜지? 욕은 못 쓰게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나 한 30장 써야겠는데? 이거는 그 약간 규칙을 그 담임 선생님만 정한 게 아닐까? 그 반의 규칙 아닐까? 학교 교칙이에요? 약간 내가 보기엔 그냥 그건데 이거 이 규칙을 만든 선생님이 개꼰댄 거지. 개꼰대다가 개틀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일단 공감할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쓰고 다니니까 애들한테 공감도 못하고 자기가 틀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금지를 시켜버린 거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치, 이거는 틀리 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건 진짜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 말이 되나 진짜? 아, 교실 한정으로 기억해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교실 한정이면은 담임 선생님이 딱 그 틀꼰대였네. 약간 진짜 융통성 없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은 약간 본인만의 약간 그런 가치관 같은 게 확실하게 있었던 것. 나의 반 학생들은 표준어를 학교에서만큼은 분명하게 표준어만을 구사하며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상한 유행어나 줄임말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표준어만 구사하며 바른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셨던 선생님이신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를 약간 그런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취지는 좋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 자체의 규칙이 아니라 학급 규칙이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 혼자만의 약간 그런 규칙인 거지. 근데 운 나쁘게 그 담임 선생님의 반이 되어가지고 그 포함이 된 거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개개인의 그 말투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려고 해. 지금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애들 교실을 한번 보시면은 진짜 대환장 하시겠죠? 지금 어철TV 저철TV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외계어 쓰는 것처럼 진짜 멘붕 오시겠죠? 대박이랑 이응이응이 어때서? 그냥 내 생각엔 그거야. 그냥 그 선생님이 애들 자기가 모르는 말 쓰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꼰대 성대모사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바로 꼰대 꿈나무거든. 헐 대박을 몰라? 1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너무 옛날 단어들이어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로 치면은 교실에서
야, 우리 다른 애들은 다 상관없는데 우리 반은 어쩔 TV 저쩔 TV를 쓰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어.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어쩔 TV 저쩔 TV도 진짜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어쩔 TV 저쩔 TV 그냥 밈일 뿐인데 왜 못쓰게 하는 거지?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왜 이걸 못쓰게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야. 헐이랑 대박도 원래는 아예 없는 말이었는데 어쩔 TV 저쩔 TV처럼 처음 생겼을 때쯤이 한 10년 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신조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못쓰게 한 거. 밈이란 말도 모를 거야. 부들부들. 난 요즘 애들 말이 어렵던데.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냥 진짜 완전 틀어박혀 있는 고정관념에 틀어박혀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아이들이 조금 진짜 표준어를 조금 잘 쓰면서 이게 학교에서만이라도 좀 표준어를 쓰면서 이런 유행어 같은 거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만이라도 좀 표준어를 쓰면서 이런 거에 좀 길들여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거 빽빽이라고 하나? 깜지. 저는 깜지라고 했거든요. 저희 그거에서는 저희 친구들은 깜지라고 했거든요. 그 A4용지 사이즈에다가 꽉 차게 이렇게 반성문처럼 꽉 차게 이렇게 적는 거를 깜지라고 했거든요. 깜지까지 적어가면서 이렇게 거의 솔직히 깜지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잖아. 이건 거의 솔직히 학대 수준이야. 나는 진짜 편지 쓸 때도 손 아파 죽을락 하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강제성 있게 이렇게 통제를 한다는 거는 너무 진짜 과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깜지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셨어? 맞아 맞아. 근데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또 나중에 또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추억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지나왔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은 욕만 나오겠지만 과거에 또 1년 잠깐 그랬던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죠 뭐. 저도 중학교 때 귀밑 3cm였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단발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 중학교 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머리 자르는 게 진짜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지 안 자르고 싶어 했었어. 나도 반성은 쓸 때 글자 폰트 86 정도로 했다가 맨날 겁나 맞았어요. 나도 반성문 쓸 때 글자 폰트 86 정도로 했다가 맨날 겁나 맞았어요.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야후쭈쭈. 맨날 겁나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약간 눈치껏 해야지. 글자 크기하고 띄어쓰기 겁나 늘려가지고 해놓은 것도 좀 나는 그렇게 약간 티나게 안 했어. 나는 대신에 같은 말이어도 말을 지금 약간 그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같은 말이어도 약간 반복적이고 돌려 말하는 식으로 말을 길게 했어요. 뭔지 알지? 강아지가 똥을 쌌다. 요런 정말 간단한 말도 로블민지님 좋아요. 반갑습니다. 강아지가 똥을 쌌다. 요렇게만 말하면 끝날 말이야. 하지만 나는 반성문을 꽉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썰을 겁나게 길게 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평소에는 강아지를 봐도 신경을 안 쓰는데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웬 털뭉치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봤거든. 근데 거기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나 F용지 3장 분량으로 만드는 거야. 그걸 반성문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티가 안 나요. 그러면서 결국 읽어보면은 거기에 결국 같은 내용이 한 3번씩 반복이 되거든? 그걸 티가 안 나게 해가지고 기승전결을 넣어가지고 약간 거기에 교훈도 얻어야 돼. 그래서 나는 강아지를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론만 들었는데 겁나 뿌리 깊어 보이잖아. 이게 짬바네. 그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글자 폰트를 겁나 크게 하고 띄어쓰기를 겁나 길게 하고 물결을 겁나 많이 그린다고 이게 선생님들은 다 눈치채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을 길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불리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그 교수님들 가끔씩 질보다 양으로 승부 보시는 그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내용은 진짜 보지도 않는 교수님이 가끔씩 있어. 그러면은 진짜 글자 수나 아니면 장수로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셔. 그럴 때 이런 거 쓰면은 진짜 도움이 됩니다. 대충 막 훑어보면은 나오는 말들은 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무 위키 복사 붙여넣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다 들키면 망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그렇게 안 쓰면 더 망하는 거잖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시길 때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나 뭔 얘기 또 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어. 이렇게 딴 얘기 하다 보면 내가 하려던 얘기 맨날 까먹는다. 이 정도면 진짜 도입병 2기인 것 같아. 긴도입병 2기야, 진짜. 아, 나 생각났어, 생각났어. 진짜 이게 옛날에는 진짜 죽기보다 싫었거든. 나도 이게 머리 기미 3cm 이거 하는 게. 나 중학교 때는 진짜 그때가 조선시대여가지고 기미 3cm가 그 교칙이었어요. 그래서 교문 앞에서 등교할 때 그 학생주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생부 애들이 와가지고 자 들고 진짜 쟀어. 귀 밑에부터 몇 cm 내려오는지 쟀어. 그래가지고 머리 기는 애들은 어디 막 학생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썼어야 했어. 내가 머리를 길러야 되는 정말 특수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부모님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머리를 기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도 머리를 긴 게 예뻐 보이고 머리 무조건 길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발을 성인 되고 처음 해봤거든요. 그 중학교 때 이후로는. 왜냐면은 그때 기미 3cm 막 제한이 있으니까 그때는 막 제한을 두니까 그게 안 예뻐 보이는 거야. 무조건 긴 게 좋은 건 줄 안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인간들보다 귀가 굉장히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우들 치고는 귀가 조금 작은 편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귀 밑 3cm가 굉장히 짧은 편이었어요. 이게 진짜 정말 빡치는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봐봐. 똑같은 인간들도 어떤 사람은 귀가 부처님 마냥 늘어지고 큰데 어떤 사람은 귀가 자꾸 딱 붙어 있어. 근데 왜 그런 거를 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귀 밑 3cm를 조건으로 내미는지 나는 지금 아직 생각해도 너무 빡쳐. 그래서 저는 진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손잡고 미용실을 갔는데 내 친구는 귀밑 3cm가 턱 정도인데 저는 입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귀밑 3cm면 메이플 배트맨 머리네요. 이응이 형이 감사합니다. 메이플 베토벤 머리가 뭐지? 한번 찾아볼까요? 메이플 베토벤 머리? 메이플 베토벤 머리. 이응이 형님 천도토리 후원 감사합니다. 야후 유튜브. 베토벤 머리. 베토벤 머리? 베토벤 머리. 에? 이거라고? 이거요? 이거라고요? 나 베토벤이라고 쓰는데 왜 토벤 머리가 됐지? 근데 이게 나오는데? 엥? 엥? 이 위 3cm인데요? 어잉?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친구들은 다 막 턱까지 오고 그런데 나만 막 입술까지 오니까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심지어 진짜 그때는 막 진짜 힙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약간 그랬었는데 나는 친구들은 그냥 커트만 하는데 나는 심지어 너무 짧다 보니까 맨 밑에를 바리깡으로 살짝 정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안 억울하겠냐고. 지금은 내가 힙하고 싶어가지고 뒤쪽을 아예 미는
그런 커트를 아예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겠냐고 중딩인데 너무 억울했었다 진짜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그랬었다는 사연 내가 중딩 때 베토벤 머리라 불렀는데 저게 베토벤 머리라고? 베토벤 머리가 뭐지? 베토벤 머리 베토벤 머리 치니까 약간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팬카페 탐방 이어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팬카페 탐방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빠밤 요즘 유튜브 메인하고 팬카페 메인이 유로트럭에서 안 바뀌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새로운이 아니라 한번 제가 외주로 부탁드렸던 편집자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매달려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팬카페 또 엄청 올라왔어요. 넘푸드. 그치. 근데 나도 약간 라디오 하기 직전에는 안 보려고 하거든? 근데 평소에도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다시 돌아와 달라는 의미. 속으로는 귀찮지. 아니야, 귀찮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 알 수 없는 패샷 게임. 오, 어둠이 찾아온 패샷. 운영 시뮬레이션. 공포 퍼즐 한국어 지원 감사합니다 평균 풀타임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다 어둠의 다크 오. 선부정 후동님 방송력으로 딱이네 그러니까 플레이타임 딱 좋다 근데 나 진짜 너무 고민이야. 나 풀타임이 너무 길어져. 점점 더 길어져. 누나는 새벽과자기네. 그거 봐. 나 진짜 나는 진짜 어제도 나 진짜 품에 투 할 때 진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일부러 어제는 더빙도 웬만하면 안 읽고 빨리빨리 막 그냥 연타 해가지고 막 넘기고 그랬거든요. 나 어제 방종 4시까지 했잖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나 어제 4시인가 방종했잖아.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패션 게임 제가 꼭 찾아봐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확인하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인도 이 갈틱쇼 교실? 가? 좋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갈틱쇼입니다. 아, 폰트 센스 있다. 내 폰트 썼네.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난 너무 멍청해. 자, 여러분 엄청 쉬울 거예요. 저 그림을 너무 잘 내가 한 편집인가 그냥? 내가 내 편집이구나. 아지 얼굴. 아 어쩌라고 지 영도로 보내던 걸로 다 만들었어 개킹받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좀 킹받아야 되는 예쁘다. 거예요 무슨 제목이야 다섯 글자고요 이게 뭐야? 하나 있어요. 가진 소고기 누가 봐도 갈아져 있는 소고기인데 이거 왜 뭐야? 재창조했네? 아 나 진짜 문제 너무 잘 내는데 오 정말 혼잡스럽고 약간 보는 내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이다 보면서 잠깐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까 지금까지 봤던 패러디들과 영도와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지나가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에 인류는 아직 모자랍니다 삐진 킹하긴과 외출하려는 도익이 아구구구 아구 아 이거 그거야? 어제 그거야? 우리 킹하긴 그 프린세스 킹하긴인가요?
너무 귀엽다. 방송 보는데 너무 웃겨서 그렸어요. 입이 없는 건 의도한 겁니다. 너무 귀엽다. 나는 솔직히 품에 보면서 이거는 좀 팬아트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품에 그림체 너무 약간 고전 같고 너무 좋다 이 생각했거든요. 올려주니까 너무 고맙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내 팬아트가 아니라 깅아깅이니까 아깅이 팬아트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아깅이 그림이 막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어? 김아깅. 아 본인 거구나. 나 태어난 지 4,400일이라고 해서 갑자기 도님도 궁금해져서 계산해봤는데 나 태어난 지가 왜 이렇게 오래됐어? 2010년생이야? 야 너 몇 살이냐? 12살인가? 2010년생이면? 2013살이야? 야 뭐야 응애네? 야 이거랑 같이 나란히 노니까 나 갑자기 할머니 같잖아. 1123이야 짱 신기해. 뒤에 3 하나 더 붙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럼 도희님 나이가 많아. 야 이미 너무 많아 보여.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댓글은 제가 나중에 편하게 달게요. 여자한테 지다니 난 이제 끝이야. 얘 얼굴 따온 게 너무 웃겨. 귀엽다 새 그림. 아 초상이네. 야 이렇게 얼굴 표시해주니까 너무 좋다. 목소리 주인. 아 상대도 안 된다. 오 다시 봐. 목소리 표현해주니까 너무 좋다. 난 이제 끝이야. 얘 놀리려고 만든 거야 그러면? 편하네. 아 상대도 안 된다. 감사합니다. 카트라이더 그 노래인 거죠? 다메라이더. 감사합니다. 귀엽네요. 아 귀여워. 도희님 첫 팬아트. 오구구.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해요.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어떤 그림 보고 그렸는지 알 것 같다. 제가 그림을 저도 그림을 되게 한정적으로 밖에 못 그려가지고 딱 요 45도 각도로 밖에 못 그리거든요. 이 약간 이 오른쪽 측면 내가 항상 그리는 각도 있거든? 그 각도 딱 보고 그렸나 보다. 너무 웃기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내가 항상 그리는 각도 있어. 아, 우와, 우와, 완전 고퀄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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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우와, 배경도 없이 줬어.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이걸 어디다 써먹지? 야, 이걸 눈을 깜빡이. 이걸로 뭐 만들 수 있는데 투명이었나요? 아 투명 아니에요? 투명인데 이거? 말렴심 어디다 써먹냐?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갓 팬아트 보면은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지 않을까? 봐봐 여러분. 지금 내가 뻐꾸미를 만들어 왔잖아. 지금 이 뻐꾸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그림에서 눈 뜬 거, 눈 감은 거, 입 벌린 거, 입 다문 거 이렇게 네 장만 있으면 요 뻐꾸미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어디다 써먹는 게 어디 쓸 데가 없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 써먹고 싶다는 거지. 맞아.
어디에라도 빨리 쓰고 싶다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말넘심이라고 했구나. 아 빨리 어디라도 쓰고 싶다 빨리 그런 거지. 얘가 봐봐, 눈 뜬 거, 눈 감은 거 이렇게 딱 올려줬잖아. 그러면은 뻐꾸미 도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지금 어디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이 표정이 지금 모든 걸 말해주죠. 헐 이게 뭐야. 헐 붕대 같은 거에 막 감겨있네요.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누굴까. 헐 너무 신기해. 아 이분 이 그림 그려주신 친구의 그 캐릭터인가? 너무 귀엽다. 헐 귀여워. 나 보라색 바지 입고 있네. 약간 그림 장면인가? 사진이 좀 많아요. 스탠딩 일부만 올리고 갑니다. 자켓와의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으로 올립니다. 오 본인 자켓 맞나봐. 얘가 왜 밑에 있을까요? 그림자 없는 거예요. 아 그림자 진짜 예쁘다. 우와 그러니까 캐릭터 너무 예쁘다. 짧은 캐릭터도 너무 잘 그리고 긴 것도 너무 잘 그린다. 와 와우 와우. 요거 그려주신 분 혹시 채팅창에 계신가요? 요걸로 눈 깜빡이 한번 만들어봐도 되나요? 요 상태로 입 뻐꾸미는 못 만들어도 눈 깜빡이를 지금 만들 수는 있거든요? 한번 그냥 장난 삼아서 지금 만들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지금 알려줄게. 요거까지 해서 입 뻐꾸미까지 한번 살짝 만들어줄게요. 자 잠깐만.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돼요. 기다려 여러분. 나 잠깐만 나갔다 와야 돼. 자 어딜 갔다 올 거냐면은 방금 그 그림으로 뻐꾸미를 만들 수 있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봐봐 여러분 진짜 간단하다. 이거 봐 하나 둘 셋 탁 짜잔. 너무 신기하지? 약간 다른 배경에서 보여줘. 여기 그림에서 보여줘야겠다. 여기서 보여줄게. 짠! 어때? 완전 신기하지? 웃을 때 약간 떨떠름해지긴 하지만 신기하죠? 이렇게 간단하다니까 진짜? 이게 진짜 우연이지만 센스있게 같은 얼굴에다가 표정만 다르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뜬 거 감은 거 입을 눈 뜬 상태에서 입을 연 거 감은 닫은 거 그리고 눈 감은 상태에서 입을 연 거 닫은 거 이렇게만 있으면 이게 된다니까? 딱 네 장만 있으면? 완전 신기하지? 세계관 최강자처럼 생겼어. 맞아. 내가 팬아트 중에서도 또 이 친구 그림 내게 좋아하는 이유가 나를 짱세게 그려줘서 너무 좋아. 헐 나도 그려서 올게. 너무 쩔지? 장난 아니지? 하하. 이 상태로 라디오를 해볼까? 신기하지? 너무 예쁘다. 어떡해. 멋있지? 너무 멋있지? 완벽하게 맞추고 싶은데. 어때? 완벽해? 어때? 잠깐만 이러고 진행을 해볼까요? 공식 같아 완전 멋져. 그치 그치.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진짜로. 한번 옆으로 올까?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볼게요.
끝났네요, 심지어. 대령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속닭을 가져나? 이 친구 데려올 수 있어. 에헤? 너무 행복하지 않아? 나만 행복해? 에헤. 와 진짜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처진 귀 도이도 매력있구만. 그치 매력있지. 이렇게 예쁘게 그려줘도 나의 매력이 없을 수가 없지. 암. 행복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좀 나름 일찍 끝났는데 만약에 뭐 중간중간에 팬카페에 글 새로 올렸어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서 올렸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보러 가는 걸로 하고요. 남은 시간 편하게 우리 편하게 저스트 채팅하면서 수다 떨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어. 아까 그 존잘남 아니야? 존잘호. 잠깐만요. 세팅 좀 새로 하고. 아, 존잘남 다섯 명 게임. 여자. 굳이 성별 전환 안 하고 그려준 것 같은데. 여자 아니야, 지금? 이 친구가 항상 그려줄 때 숏컷으로 그려줘가지고 남자 여자 바꿔서 그려줬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닌가? 남자로 그려줬는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건가? 아무튼 너무 예쁘네요. 눈물 맞지? 그냥 머리만 짧게 그려주는 건데 자꾸 남자로 그려줬다고 하지. 그치 맞지? 도희가 다섯 명이면 진짜 정신 없겠다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자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있었어, 존잘남이라고 했었어. 아깅 희망님 드와요 반갑습니다. 도희가 분신술을 안 배워서 다행이구만. 참나. 내가 뭐 배우려고 했으면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참나. 도희님 내 남자가 됐죠. 아니 남자가 아니고 그냥 쇼컷이라고 몇 번 말해요. 아 방금 오셨구나. 죄송합니다. 도희 꼬리 다섯 개 비벼지고 싶다. 뭔 소리야 그건. 아 내가 다섯 마리면. 아 여기 채팅창에 이상한 애 있어요. 잡아가세요. 진짜 금손 아깽이들 너무 많아서 좋다. 맞지? 난 진짜 복받았어. 솔직히 내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우리 아깽이들은 약간 금손 아깽이들이 진짜 그 비중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뭔가 그림에 관심 많은 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 내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의 복지를 팬들이 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행복해. 평균 연령이 높아서 그런가? 내가 들었던 중 정말 처음 듣는. 아 감사합니다. 꼭 그런 얘기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근데 우리 채널 평균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나이를 먹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방금 13살 아깅이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 근데 요즘 진짜 비염이든 뭐든 코로나든 뭐든 진짜 조금 비실비실 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최근에 지금 말고 한두 달 전에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확진됐다는 친구들 되게 많고 자가격리 중이라는 친구들도 많았고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나도 지금 진짜 그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죽겠어. 계속 그래요 진짜. 근데 맨날 하루 종일 훌쩍훌쩍 하다 보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아프고 막 열나고 막 계속 그래. 나 오늘 그래서 그 자가키트 해봤다니까. 진짜 너무 깨끗해가지고 빡쳐요. 차라리 막 확진이라 그런다 하면은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냥 계속 그냥 깨끗하게 한 줄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빡쳐. 대민이 악인이들 많은 것 같아. 많지 많지. 알레르기약 먹어서 괜찮아. 저번 주에 걸렸다가 다 나아서 좋아. 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아침엔 춥고 낮엔 덥고 밤엔 다시 춥고. 그치 그게 환절기의 특징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러는 거지. 비염약 타왔어. 아 고통스럽다 진짜. 약간 비염약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약간 그런 거 있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사 한번 맞으면은 뭐 1년 동안 괜찮다 약간 이런 비염주사 이런 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불 덮으면 또 덥고. 맞아 진짜 짜증나요. 어쩔 때는 그 전기장판 이제 설치할 때 되지 않았나 싶을 만큼 좀 추워가지고 이불 끝까지 덥고 막 이렇게 덜덜 떨 때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너무 더워서 이불 차고 잘 때도 있고 진짜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 동안 콧물 줄줄 나왔는데 다음날엔 괜찮아졌어. 됐다. 나 진짜 한 몇 주째 콧물 계속 달고 살고 있어. 이게 진짜 그냥 단순히 콧물만 나면 괜찮은데 콧물을 계속 흘리다 보면 어지럽고 열나고 막 진짜 힘들고 지치잖아 봐. 거기에다가 약간 목까지 아파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걱정돼. 하우 마치 이지. 나도 이제 좀 평일 되면은 다시 이비인후과 갈까봐요. 알레르기약 비염약 다시 타와야 될 것 같아. 아이고 힘들다. 어제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어제 꺼냈던 그것도 다시 보여줄까? 어제 우리 방송할 때 게임에서 이제 한동안 볼 친구. 짠! 안녕. 은근 귀엽지? 둥둥 떠있는 캐릭터긴 한데 잠시 책상에 앉히겠습니다. 공중부양도 입하자. 원래는 둥둥 떠있는 거예요. 어제 모든 친구들 지금 처음 오지? 약간 뛰어나도 되겠다. 귀엽지? 불 지르고 싶어? 불 타고 통통해? 어제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 그니까 근데 어제 그 첫 게시였는데 약간 게임이 그 축구로 같은 작은 게임이어가지고 옛날 게임이어가지고 전체 화면이 안 돼가지고 원래 게임이 있고 그 위에다가 올리면은 약간 더 느낌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어. 도님 저 자세가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저 자세가 그리기가 진짜 어려웠어. 특히 하체가 그리기 진짜 어려웠어. 완전 어려웠어. 얼굴을 진짜 한 그리는데 막 5분 걸렸다 치면은 하체는 진짜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아.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너무 귀엽지. 이틀? 그러니까 이틀이 하루 종일 그린 건 이틀은 아니고 자기 전에 내가 틈틈이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이틀 자기 전에 이틀. 이 빼꼼빼꼼. 꼬리도 움직여.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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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11월까지 버추얼 캐릭터 나올 때까지나 아니면 또 버추얼 캐릭터 나왔는데도 좀 단순하고 좀 어울리는 또 게임 있으면은 한동안 이제 게임할 때 요 캐릭터를 또 올려놓고 게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잘 만드는 것 같아. 버추얼 나오면 나 기절할 것 같아. 어떡해. 생각보다 11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 말부터 작업 들어갈 거거든?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대박이지. 시간 빠르다니까.
나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버추얼. 그리고 약간 배경은 또 어떻게 할지, 소품은 어떻게 할지 조금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 기대 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진짜 몰라. 지금 만들어놓은 보철에서 얼마나 달라질지, 아예 새로 만들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나도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게 10월 말에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다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 나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약간 두 가지야.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완전 싹 갈아 엎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나 그러면서 약간 미리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나 심장 떨려서 대동맥 터져버려.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짱 신기한 거 얘기해줄까? 나는 진짜 편집자 모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근데 솔직히 지금 채널도 잘 안 되고 있고 약간 조회수나 시청자 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유동 인구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원자가 0명일 거라고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많지는 않은데 막 이렇게 조금씩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신다? 아직까지는 그 운명의 그분을 만나지는 못해가지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진 못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시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운명의 데스티니. 성인이면 지원 한번 해볼 건데 열심히 조금 길들여놔 약간 뭔가 훈련해가지고 성인 되자마자 나한테 와. 편집만 할 줄 알았더라면. 제가 지금은 생각이 조금 막 바뀌고 있어. 너무 막 완벽한 분을 찾는다기보다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우리 채널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또 조금씩 눈을 낮추면서 막 하고 있기는 해요. 같이 성장한다? 아니 나는 완성된 분을 찾고 싶기도 해. 왜냐면은 지금 우리 채널이 영상이 진짜 반년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같이 성장하는 분보다는 이미 완성돼서 내가 끌려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잖아. 내가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는 투자를 하니까 끌려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솔직히 지금 조금 찾기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 진짜 스킬도 쩔고 막 영상미도 쩔고 막 자막 디자인 막 효과 되게 잘하시는 분들 지원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당장 꿈녀박스에서 당장 편집자로 탁 이렇게 해주실 분이 찾기가 어렵네요. 슬프다. 왜 내 말하는데 입을 안 벌려? 지금은 또 잘 벌리네? 뭐지? 내가 볼 때만 안 벌려? 응원할게 힘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즘은 진짜 바빠요. 약간 편집하면서 틈틈이 여기저기 막 알아보기도 하고 약간 진짜 5분에 한 번씩 메일 확인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목소리를 가끔 인식하지? 그치? 이제 또 입을 안 다물어? 오케이. 맞죠?
도희님의 휴식을 보장해줄 편집자를 찾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편집자분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쉬지는 못해. 오히려 약간 진짜 몇 달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전담이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같이 일을 해가지고 진짜 아무 말 없이 영상만 넘기면 알아서 착착 해주시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막 이렇게 막 전달해주고 어떻게 주문하고 막 이런 과정이 오히려 편집하는 것보단 아니겠지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일이 두 배가 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한번 해봤더니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할 거면은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단 컷 편집을 해서 넘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컷 편집을 잘하시는 분을 찾고 싶어. 이렇게 여우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지. 어렵다. 근데 요즘 편집하는 게 예전보다 재밌어. 약간 자극이 된 것 같아. 순탄치 않은 유튜버의 일. 여자분은 어때? 요즘 재밌는 일 없어? 다행이다. 누나 편집 실력 좋아진 것 같아. 진짜? 어디서 그렇게 느꼈어? 자세히 얘기해줘. 낱낱이 자세히 얘기해줘.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느꼈어? 나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 특히 내 얘기 너무 좋아해. 칭찬은 확실히 듣고 싶은 도이 맞아요. SE님 좋아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쇼츠는 확실히 좋아. 왜 쇼츠가 확실히 좋아. 이번 쇼츠에 나 편집 거의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그냥 자르지도 않고 통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그 장면이 레전드였을 뿐이야. 갈틱쇼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킹받게 편집 잘했어. 아 갈틱쇼. 갈틱쇼가 맘에 든 거 그 영도가 아주 빵빵하게 잘 들어가서 맘에 든 거 아니야? 그래 그런 킹받는 영도는 갈틱쇼 같은 게임에서 많이 넣어달란 말이야. 스토리 게임에서는 좀 안 맞아 영도가. 약간 몰입 방해돼. 정신 차려보면 영상 끝나 있어? 아 그래 너무 좋은 칭찬이다. 아킹이 생성 게임. 갈틱쇼 킹밖에 편집 잘한 게 아니라 갈틱쇼 자체가 굉장히 킹받아요.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들 놀리는 장면 되게 많이 뺀 거야. 마지막에 하필 또 팬아트 퇴장했대요 노래. 거봐! 영도 많이 등장하고 본인이 많이 들어가서 재밌는 걸 수도 있어. 원래 내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나는 꿈클립 자주 보게 돼. 너무 재밌어. 그치. 이게 꿈클립이 재밌는 이유가 한 달 동안 액기스만 모아놓은 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방송을 꾸준히 많이 보러 와주잖아. 그러니까 더 방송 하이라이트가 재밌는 거지. 유튜브만 보는 친구들은 꿈클립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방송을 꾸준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방송 밈을 모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꿈클립이 제일 재밌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럴 수 있어. 쭉쭉. 아? 누구세요? 심심한 닝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쭉쭉 환영합니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클립 제목 센스도 너무 맘들랑? 나 제목 진짜 고민 많이 하는데. 제목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밈 배워가지고 쓰는 부모님 같다는 얘기 들을까봐 얼마나 쫄아서 제목 짓는지 알아? 토이한테 또 까맣고 퇴장했대요. 맞아. 우리가 미안해. 아 라디오 걸로 돌아올까요? 안나도 야 확실히 근데 라디오 거는 라디오가 맞긴 하다 그쵸? 편안해졌다. 이게 맞는 그림체긴 하다 그치? 라디오에는 라디오.
제목 지어주는 DN님한테 맡겨보는 건, 야 미안해서 어떻게 맡기냐. 방송 채팅창 관리도 힘든데. 난 솔직히 매니저님이든 멤버님들이든 스태프님들이든 일 못 시키겠어요. 미안해서. 못 시키겠어. 나도 모르게 편집이 병맛으로 가버려. 병맛이 재밌긴 해. 시켜줘요. 아, 멤버들은 좀 시켜줘야 되는데, 멤버들은 진짜 너무 활동이 없긴 하지. 내가 최근에 멤버들한테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폴가이즈 하고 나서, 그래서 폴가이즈 우리 하트 반쭈 계속 얘기하다가, 야, 우리 멤버 명을 슈퍼 반쭈 팀으로 할까? 이 얘기 장난식으로 방송에서 했었잖아. 내가 그 이후로 가가지고, 얘들아 우리 멤버방에서 얘들아 우리 팀명을 하트반쭈 팀으로 할까? 이러고 진짜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청왕이는 그때 방송을 직접 보고 있었으니까 신나가지고 막 자기도 하트반쭈 아니 뭐야 슈퍼반쭈 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막 겁나 열심히 막 영업을 했어. 근데 막 엔더하고 엘면은 막 싫다고 겁나 그러다가 엔더는 그 설득에 성공했다? 엔더는 설득을 성공했어. 오케이를 했어. 근데 나중에 등장한 엘묘가 완전 생각도 안 한다고 싫어요. 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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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멤버들 슈퍼반쭈 팀 되면은 유니폼도 만들어주겠다고 그림 그린 거 있거든? 잠깐만 보여줄게. 내가 솔직히 우리 그 멤버 종합게임 그거 된 지가 1년이 됐는데 우리 멤버들한테 마땅한 팀명도 없고 그러니까 더 모일 일도 없고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점에 진짜 조금 이상해도 슈퍼반쭈 팀으로 팀명 딱 정해가지고 방송하자 이 얘기 했거든요. 유니폼 반쭈 그치 약간 그 하트 반쭈 부분을 하트가 아니라 Z로 해가지고 유니폼을 하면은 너무 귀엽고 웃기고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야 방금? 아이스선님 감사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무언가 했네요. 내가 그 낙서 해놓은 게 있거든? 보여줄게. 뭐가 지나갔지? 보여줄게요. 지나간 것 같은데 뭐가 지나가긴 했어? 약간 이게 어느 타이밍에 그렸냐면은 엔더가 오케이 했을 타이밍에 그리고 엘면은 아직 그거 자체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채팅 자체를 아직 확인하지도 않을 타이밍에 만들어가지고 그린 거여가지고 엘묘한테는 약간 매너로 사각반쭈를 그려줬어요. 나머지는 삼각반쭈인데 엘묘만 삼각반쭈를 안 그리고 사각반쭈를 그려줬어요. 이거야. 귀엽지 않아? 슈퍼반쭈 팀! 너무 귀엽지 않아? 어때? 보자마자 프사하고 싶었잖아. 그치? 안 돼? 오노? 미쳤어. 아주 저질이야. 후드만 눈에 보여? 후드 완전 귀엽지 않아? 저거 나오면 쇼츠 편집한다. 그날부로 방송 왜? 이게 어때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고봐 괜찮을 것 같잖아. 아니 색칠을 왜 반주만 했어? 반주가 중요하니까. 야 엔더 너 괜찮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다시 싫은 척이야. 너 좋다고 했잖아. 아 너무 웃겨. 너 좋다고 한 거 내가 캡처 찍어서 올린다 카페에다가. 애뮤는 아직 반응을 보기 전이어가지고 예상 반응을 그린 거였거든요. 예상 반응의 결과가 딱 요랬어. 나와가지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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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약간 진짜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중에서 약간 정신연령으로 치면은 엘묘가 제일 높아요. 킹도이 포함해서 엘묘가 약간 인생 2회차 살다 온 애 같아가지고 목소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데 그 정신연령은 제일 높거든요. 약간 정신연령으로 치자면은 약간 엘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누굴까? 엘묘가 제일 높고 그리고는 굳이 별로 나눌 의미가 없는 느낌인데? 그냥 애매만 높아. 나머지는 그냥 다 야 너 하는 사이야. 기대했어? 멤버들이 저 도이야 이렇게 불러요.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팀명이 뭐가 있을까? 아 나는 저희도 그렇게 해주세요. 너네도 그렇게도 된다니까.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 채팅창에다 느낌표 반말 쳐봐. 느낌표 반말 해봐. 가능하대잖아. 도이야, 어, 왜? 어, 너네 얼마든지 도이야 해도 돼. 근데 멤버들만 그렇게 할 뿐이야. 난 항상 너네한테 말했어. 나는 말 습관적으로 야 나오니까 너네도 그냥 야 해라. 그 좀비고 할 때는 내가 야 너만 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야 너 해도 되니까 도이야, 도이 너 이거 해도 된다. 해라. 어,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멤버들만 해줄 뿐이에요. 도이야 난 널 사랑해. 야 두이 도이야 도이야 야 이도 이도는 그 세종 대왕님 소감 아니신가요? 아유 이러다 넘치겠어. 어? 뭐가 넘쳐? 뭐가 넘쳐요? 야 무슨 장면인지 앞뒤를 안 알려주시고 그렇게 엉덩이만 보여주시고 대사를 그런 대사를 해주시면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저 앞뒤 맥락 좀 알려주세요. 아, 그 멤버들 팬티 반응님 천도토리 감사합니다. 상황이 화장실 마려운 상황인데 화장실 상태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멤버들의 그 팬티 반응이라고요? 그게 뭔 소리죠? 팬티가 아니고 반츠예요. 맞아 팬티는 조금 그렇잖아. 반츠가 더 귀엽지. 너무 웃겨. 빨리 멤버들이랑 멤버 방송하고 싶다. 아니면 멋지게 뭐? 이따가 요약 편집 올릴게. 좋아 좋아. 설명도 잘 해줘야 돼. 너무 이상한 글을 안 갖게. 우리 나랑 우리 꾸녀 옥박스 멤버들이랑 관련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 아깅 루브님 좋아요. 반갑습니다. 영도로는 표현 못하겠어. 잘했어.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게임 찾아볼까? 아 좋지 좋지. 네오 암스트롱 충무공 마제스틱 킹갓 제네럴 슈퍼 반쭈는 어떻습니까? 슈퍼 반쭈가 싫대요. 앞에 것까진 다 괜찮은데 슈퍼 반쭈가 싫대요.
근데 제 나이트봇 자꾸 왜 이렇게 에러가 나지? 나이트봇 인사하면 다 저래? 너네 나이트봇한테 인사 한 번씩 다 해봐. 다 저러는 거야? 인사 잘한다? 아닌데? 인사 예쁘게 잘했는데 왜 인사를 저렇게 하지? 어? 어? 인사를 이상하게 한다. 왜 저래? 왜 속상해? 원래 그 겹쳐서 인사 잘 안 해줘요. 약간 막 인사 막 이렇게 명령어 겹치면은 한 번씩만 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왜 근데 좀 이상하게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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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저러지? 명령어가 좀 이상해졌나? 오류 됐나? 이상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 닉네임 이상한 거. 그럴 리가 없는데. 헉! 햄버거 먹고 싶다. 나 왜 이렇게 햄버거 좋아하지? 나 진짜 맘스터치보다 롯데리아가 더 좋은데 롯데리아를 요즘 못 먹었어. 그냥 오류 난 것 같아? 롯데리아 켜라니? 무슨 소리야? 나봇이 아픈가 보다. 왜 아플까 우리 나봇? 별게 다 난리네 진짜. 잠깐만 뭔가 명령어가 바뀐가? 스위치의 API 서버에 접근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주인 닮아서 고장났다니 그게 뭔 소린가? 내 말투를 보면 고장난 것 같기는 하네. 그냥 이름 빼고 도하요만 하게 해줄까? 도이 코맹맹 하잖아. 야 근데 방금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 갑자기 나 코 안 막히는 것 같아. 코맹맹이 없어진 것 같아. 역시 무대체질 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방송 끝나기 10분 전인데 갑자기 콧물이 막 끝난 것 같아. 그 말 하려고 했어. 그치? 콧물이 없어졌어. 이제 약발이 도나? 방송하기 한 1시간 전에 약 먹었거든? 퇴근하려니까 낫네. 헐. 그런가? 그런 건가? 약발 터졌구만. 그럼? 이건 한 시간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닌데? 안 그렇게 보는데? 꾀병이라니! 어떻게 꾀병으로 콧물을 뿜어! 너는 그게 가능해? 쳤나? 난 도희님의 정상적인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자, 정상적이지? 학교에서 아팠는데 조퇴하면 안 아픈.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꾀병이라고 진짜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꾀병도 진짜 아픈 병일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하기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진짜 아픈 건데 그래서 열도 나고 진짜 통증도 있고 아픈다가 이제 그 압박감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아프지 않아지는 거지. 그게 꾀병인 거지. 오케이? 그치. 스트레스 요인 삭제. 그렇게 되는 거지. 김도희님 근데 아깅청강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니 어제 게임하는데도 자꾸 저거 물어보는 거야. 왜 자꾸 그런 내가 게임에 집중하라는데 왜 자꾸 그걸 물어봐요. 아주 특별한 사이지. 아주 특별한 사이지. 내가 제페토에 청왕이 울려서? 내가 제페토에다가 메이드복 입은 이상한 남자애를 울려서?
우리 꿈녀박스의 공식 멤버 중 하나입니다. 그만 물어봐 주세요. 또 막 게임할 때 너무 이상한 얘기는 너무 하지 말아주세요. 좀 오해할 만한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메이드복은 죄가 없어! 얼마나 예쁜데! 네, 메이드복은 죄가 없지. 죄는 너한테 있지. 오, 그런 취향이구나, 메모. 아, 우리 멤버들이랑 합방 하고 싶다. 재밌게 근데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 뭐가 있을지. 우리 같이 했던 게임이 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약간 끼케봤자 배틀그라운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폴가이즈도 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어때? 그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임 있잖아. 그 갱비스트였나? 어, 갱비스트.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거야. 마리오 하고 싶어. 마리오 3D 월드. 마리오 그 다른 것도 재밌는 거 있었는데 뭐더라? 마리오도 하고 싶은데. 아, 맞아. 마리오 파티. 맞아. 그거 타고 싶은데 하나가 스위치가 이거 줘버렸다. 얼티밋 치킨 홀수인가 그것도 있어. 오, 맞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어. 멤버들 방송으로. 맞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쯤은 멤버들을 조금 아예 멤버 합방날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날 이것저것 좀 얘 쪼꼼하고 쟤 쪼꼼하고 해가지고 한 번에 하려고요.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 멤버들도 다 약간 다 학생들이어가지고 일정을 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심해 미칠 것 같아 불러줘. 너 내일 모레 시험이라며 아까.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했잖아 아까 내가 시험 물어봤을 때. 아까 아깽이들 시험기간 언제야? 학생 아깽이들 시험기간 언제야? 물어봤을 때 네가 제일 빨랐잖아. 시험이 뭐죠? 넌 기숙사 다니잖아. 너 기숙사 있어가지고 평일날 못하잖아. 나도 멤버들이랑 방송하고 싶어요. 진짜? 시험이 뭐더라? 시험이 뭐죠? 중학생이면 시험 시기인데. 그니까 멤버 미천 다 드러난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지금 편집도 너무 밀리고 편집자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나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밀리다 막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리다가 지금은 반년 넘게 밀렸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약간 솔직히 지금 방송하고 다음날 막 올라오고 이러면 진짜 완벽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유튜브하고 트위치 방송하고 좀 연동도 돼가지고 유입도 좀 영상 보고 또 많이 놀러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약간 유튜브 방송 보고 트위치 놀러오면은 뭐지 여기는? 내가 분명히 방송 봤을 때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약간 시간을 여행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빨리 편집자 구해가지고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벌써 11시가 다 돼버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이 될 때까지 마이크, 그놈의 마이크 테스트도 좀 더 해보고. 아, 좀 고민이긴 한데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자꾸 통화하는 느낌이 나는 건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원래 블루예티 X 마이크가 이런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근데 지금 나 마이크 선만 꼽고 필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꽂은 거다?
뭐 볼륨 조절에도 아무 차이도 없고 막 진짜 이상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원래 그 전에 했었던 고장났을 때 썼던 초기 불량일 때 썼던 필터 넣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조금 뭔가 다르지. 조금 더 뭔가 음질 안 좋아지지. 그래서 오히려 다 빼는 게 더 낫더라고. 뭐 이런 것도 한번 계속 테스트 해보고 고민해보고 수요일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이가 했으면 좋겠는 게임, 빈도이와 멤버들이 했으면 좋겠는 게임 추천해주고 싶으면 콘텐츠 추천 게시판에, 그리고 우리 멤버들을 위해 슈퍼반쭈보다 더 당당할 수 있는 멋진 팀명이 또 생각이 나신 분들도 팬카페에다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라디오 사연도 미리 남겨주셔도 되니까 라디오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거 다 필요 없이 팬카페 활동도 많이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엔딩 크레딧 올라갈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끝까지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아낑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고요. 잠깐이라도 들려주셨던 분들, 그리고 다시 보기 보고 계시는 분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 꿈녀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이 안녕. 저희 바이 안녕.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주에 또 봐요. 이모티콘은 돌려놓을까 어쩔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방송에 대한 어떤 의견이어도 다 좋으니까 팬카페